일단은 LCK를 제외한 4대 리그 우리가 MSI 팀들을 모두 알아봤는데 사실 4대 리그 말고도 많은 팀들이 와요. 이번에 또 어떤 리그에서 어떤 다크호스 팀이 올라왔는지 우리가 한번 쭉 보도록 하죠. 우리가 그러면은 뭐 모든 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는 없어. 하지만 어느 팀이 좀 그래도 다크호스 팀으로 활약을 할 것 같은지 꼽아보도록 하지. 워시 상하이, PSG 탈론, 오린데스. 데스? 뭐 한중이로 섞어놨나? 죄송합니다. 요즘 베를린이나 어울리다 보니. 이쪽은? 저 베를린은 DFM에게 올인하겠습니다. 역시 야오. 자꾸 일본 여행 가고 이럴 때부터 알아봤어. 이적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너 조심해 너. 이거 다 로랄 못 드리고만. 바로 저 LA는 베트남한테 올인하겠습니다. 그 어쨌든 뭐 다들 생각하는 바가 다를 것 같으니까 일단 나를 한번 설득시켜 보지. 왜 이 팀이 다크호스인지 먼저 샹하이 왜 PSG 탈론인지. 근데 익숙하지 않은데? 이제 뭔가 강팀의 면모를 바라볼 때 한국 용병이 있냐 없냐? 여기 있어? 아니 누구지? 여기는 무려 용병이 아니라 용장. 오? 분석가 이 이름이 뭐였죠? 이상훈 분석가님과 오. 김도훈 단장님이 계십니다. 오. 통솔하시고 계시죠. 사령탑을 한국으로 기용. 그렇죠. 거기다 끝이 아닙니다. 오? 그 오, 스태프야? 매니저의 이름도 굉장히 한국스럽습니다. 뭐야? 네. 유민상.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아니라는 거지? 아니 이거는 다크호스가 아니잖아요, 각장님. 그 웃기려고 뽑은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심지어 웃기지도 못했네. 그게 더 큰 문제. 아니 뭐야 이게? 그러면은 데이터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지. 네 이번에는 좀. 개그 쫙 빼고 네, 연구한 부분들을 읊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팀은 2주차까지 상위권 팀에게 2패를 하면서 강팀 판독 효과를 좀 했습니다. 물론 승리도 굉장히 많이 챙기긴 했지만 한계가 있다라는 평가를 좀 받았었는데요. 여기서 누굴 영입하냐? 무려 상하이에서 활동하던 준지아. 다들 기억하시죠? EDG의 준지아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무려 9승, 전승. 와우. 정규 시즌 1위, 결승에서도 3-0.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 팀의 DNA가 근본이 다릅니다. MSI 3번 진출에 4강 진출. 오. 월드 2번 진출에 오. 조별 2번 진출. 오. 3-4-2. 산스 얼얼. 얼얼하구만. 자, 그러면은 듣고 보니까 우리가 뭐 MSI나 월즈 때는 항상 PSG 탈론을 주목을 했고 이제는 PSG 탈론이 좀 뭐라 할까 익숙한 팀? 맞잖아. 상하이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습니다. EDG의 DNA 준지아가 이식됐다? 좋은 거 이해하겠어요. 결국 멤버 다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하지만 LJL의 DFM은 다릅니다. 정글의 스틸, 그리고 미드의 아리아 네스요. 그리고 원딜은 항상 일체원이었던 유타 뻔뻔. 굉장히 뻔뻔하구만. 유타 뻔뻔하구만. 결국 이게 툴루를 제외하면 인지도 있는 이 일본에서 활동한 선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그렇긴 하지. 여기야말로 DNA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DFM은 2014년 스프링부터 우승. 지금까지 15회를 LJL 우승을 했어요. 야. 심지어 MSI 진출은 이번이 네 번째. 월즈 진출 또한 네 번. 와. 이 빛나는 DNA가 있는 거죠. 이 리그 우승을 굉장히 좀 쉽게 하는 팀인가 봐. 이번에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정규 시즌은 1위에서 실패하기도 했었고 그 경쟁 상대는 바로 센고쿠 게임. 시네들 킥이었던 미드라이너 제트. LPL에서 맹활약을 했던 로컨 선수. 아 로컨이 여기 있었구만 센코쿠에. 또 준결승에서 소프트뱅크 호크스를 상대로 3-0. 센코쿠 게이밍을 다시 한번 3-0으로 겪고. 와 센코쿠 3-0. 제트 로컨이 있는데 결국 최근 경기에서 이 다전제 흐름을 제대로 탔기 때문에 그 선수들의 감각이 유지될 거잖아요. 그 흐름을 쭉 타고 올라간다면 MSI 최고의 다크호스가 될 겁니다. DFM 다크호스. 이것도 굉장히 일리 있는 소리야.
아, 뭐 이상 로랄못들의 이야기 없습니다, 국장님. 오, 한번 뭐 센티 하나 갖고 왔나? 바로 이감 이스포츠. 아, 리바이 경장이 또, 아, 익숙하지. 다 아시잖아요, 솔직히 리바이. 어, 리바이 알지. 헌즐 TV에서도 왔었고, 그리고 징동 게이밍에서 뛴 적이 있었죠. 어, 맞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베테랑 같은 면모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은 무려 그룹 스테이지에서 작년 월제 TES를 잡아냈습니다. 어, TES 잡아낸 건 업적이지. TES가 분명 거의 우승 후보로 불리는 팀이었는데 여기서 잡히면서 8강을 못 올라가게 됐어요. 자, 어쨌든 뭐 다크호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 이제 진짜 MSI가 시작된단 말이야. 우리 어떤 데이터들이 쌓여서 HK가 우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도움을 줬는데 이번에 MSI 어떻게 생각하는지 요원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지. 사실 이렇게 중요한 대회에서는 데이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패치 버전이 지금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아, 맞아, 이게 맞아. 많은 팀들이 어떻게 적응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방금 뻔한 대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어? 뻔하지 않은데 뭐 얼마나 대단한 얘기가 있는지 자, 모르겠습니다. MSI 이번에 뭐 또 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들 이번에 처음으로 MSI가 이제 두 팀이 나오게 됐잖아요. 메이저 지역에서 그게 아마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아니 좀 정말, 전문가적인 원하지 않은 거예요? 전문가적인 표현을 쓰길 바랍니다. 아니, 근데 두 팀이 나왔으니까 왜 미국이 보통 한 팀 나왔을 때 좀 무기력하게 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MSI에서. 근데 이번에 코인이 두 개니까 오히려 미국이 더 올라갈 수 있는 두 개 샀으면 더 빨리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떨어질 때 한 번에 두 배로 떨어질 텐데. 그러니까 그래도 클라우드9은 DNA가 있습니다. 월즈 4강까지 올라간 북미 팀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진짜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때? 저는 마이너 지역에 반란이 나오면 재밌지 않을까. 그럼 단순히 메이저 지역을 다 꺾는다기보다는 그 중에 한 팀만 좀 꺾어내도 마이너 팬들 입장에서 화제가 되지. 혹은 또 메이저 지역 팬들 입장에서도 마이너 팀들 활약에 좀 더 몰입이 되는 게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마이너가 정작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결과가 아닌 과정이 더 매력이 있을 수 있어. 큰 대회에서는 그 약간 약팀이 강팀을 잡는 또 그런 재미가 있잖아. 또 그 약팀 중에 응원할 만한 데가 어딥니까? 디토네이션 포커스미. 아, DFM. 아, 얘는 조만간 가겠다. 그렇지? 어. 4강에서 어쨌든 뭐 나는 지역별로 한 팀씩 나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 아. 그래서 4강이 LCK 대 LPL 한쪽. 유럽과 북미 한쪽. 오! 이렇게 뭔가 그림이 재밌잖아. 그럼 국장님, 그 올라간 LCK는 둘 중에 어디? 자, 그건 네. 열린 결말로 열린 결말로 가보도록 하고 자꾸 내 자리 노리고 있는 것 같아. 나 보내버리려고. 이제 MSI가 곧 시작이 돼. 어쨌든 우리가 계속 주목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그 다 팔로우하면서 MSI 정정기 다 시청할 수 있도록. 자, 내가 나중에 또 중요한 일 있으면 긴급 소식 할 거니까 무전기 다 켜놓고 알았지? 오늘 이만 해산.